이제 집에 가면 되죠. 그럼 안녕하면 되죠. 네. 돌았네. 자, 우리 드디어 서미트에 왔습니다. 서미트. 스미트. 부산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 스미트 왔습니다. 101동으로 들어가고요. 네. 스카이 라운지가 101동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거기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아우, 춥다. 우와. 미안. 오늘 참고로 여기 마감 상태가 아직까지 공사가 좀 덜 됐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요런 마감이 지금 고급화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조명 들어간 거 한번 보세요. 요런데도 나중에 마감되면은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압니까? 얘네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쇼?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뭔데? 잠깐만 있어봐. 씨 안 되노? 아, 지금 눌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오. 이렇게 모션으로.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차라리 눌리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아니 뭐 와 이렇게 기적 그냥 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또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또 알려줘야 되는 태박이 막 설명한다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안 되고 당황하고 막 입장 오늘 막 스미트 입장하자마자 막 당황하네 오늘. 와 근데 위에 천정 봐봐. 블링블링하고 금색이고 아, 여기 근데 스카이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제가 있는 줄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일단 아닌가 봐요. 음악회도 하고 티하우스 웰컴 음악회. 야. 선다 얼어가지고. 음악회. 야, 유진박 오는 거 아니에요? 유진박. 와, 진짜 오랜만. 네요. 32층 101동 스카이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오호. 엘리베이터를 통해 36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야, 스카이 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 야. 스카이 라운지. 이야, 살아있는데. 이야, 기대된다. 이야, 여기도 이제 나중에 입주하고 나면 이거 누르고부터 가야 되네요. 아니면 입주민 카드 대고 들어가거나 해야 되고. 이야, 기대된다. 여기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 그죠? 네. 와, 위에도 뭐 이상한 UFO 같은 조명 같은 거 지금 그리고 있고. 어, 멋진데요? 에어컨도 있습니다. 온습도 조절까지 꼬막나옵니다. 이야, 유진박 막 유진박. 자, 이제 스카이 라운지 입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63 빌딩 가는 기분이에요. 우리 옛날에 63 빌딩 올라가는 그 기분.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는 약간 그런 설레임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와, 오, 엘리베이터가 36층. 예, 이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우리 내릴 때 일로 내리나 일로 내리나 이쪽으로 내릴 거야. 아, 맞죠. 어. 해주시면 바랍니다. 문 열리면 어떤 느낌일까? 엄청 궁금하다. 우와, 세방이님이네. 안녕하세요. 우와, 서미트 라운지. 서미트 라운지. 우와, 이거 봐요. 이야, 위에 봐보세요. 겁나 화려하다. 이야, 우와. 이거 뭐고? 망사 커튼 아예. 이거 중국집 들어갈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묵직한데 이거. 뭐 어때요? 우와. 아. 돌았네. 와. 우와. 야. 진짜. 와. 와. 간단밖에 안 남나. 아, 이 정도로. 야. 아니 뷰 좋은 거 많이 봤잖아요. 진짜 또 다르다. 아니 너무 진짜 각도에 따라 너무 다르다, 그죠? 야, 63, 63 빌딩 괜히 말해. 요 최고인 최고네. 아니 그... 내가 이 활초로처럼 내가 일직선으로 보이니까 내가 일로 가는 거 같아요. 막. 와, 진짜 멋지다. 대단하네. 이 정도의 아니 이 정도의 뷰가 앞에 앞으로 부산에서 나올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와, 야, 딱 일선이잖아. 네. 오늘 보니까 여기 삼익빛이 지어져도 광안대교 주차가 안 가리겠는데. 안 가려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 밑에 메가마트 또 개발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주탑이 안 가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 주로 광안대교 얘기할 때 뭐 주탑이 보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주탑보다 그냥 여기 이거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일직선 올라가는 거. 와, 이게 멋지네. 너무 멋지다 이거. 너무 멋지네. 주탑보다, 예, 주탑보다 이게 더 멋져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우리 34층이죠? 36층입니다. 가면 35층, 34층 너무 부럽다. 와, 진짜. 밑에 층.
와, 이 뷰를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네 이거. 와, 정말 멋지네. 네. 우리 지금 미대교라고 때 촬영했던 우리 자이 나오잖아요. 나촌 자이 앞에서 우리 소리 질렀잖아. 와, 진짜 대박이라고. 근데 거기 뷰 보다가 여기 또 보니까 너무하네.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야, 이게 깜짝 놀랐다 진짜. 진짜 활주로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한강 같은데. 네. 근데 보면 그쵸. 차 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나기도 하고. 우리 진짜 W에서 측면에 보는 느낌하고 완전 또 다르네. 아, 대로변이 놀랍다 진짜. 역동적인 느낌까지 있으니까. 네, 진짜 놀랍다. 야경도 뭐 끝내주겠다. 맞죠. 너무 멋집니다. 다른 데도 가보죠. 네, 가봅시다. 뒤쪽도 엄청나게 기대돼. 와, 진짜 진짜 멋지다. 진짜 잘해놨다. 진짜 잘해놨다. 이거 조명 너무 멋지네. 맞죠? 야. 이것이 스카이 라운지네. 야. 공용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또 부경대 나름대로 부경대 캠퍼스 딱 보니까 너무 좋고. 이쪽은 이제 캠퍼스 뷰. 네. 우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게 거의 한 3면 정도로 다 그냥 개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꽤 넓네요, 진짜. 굉장히 넓고 커요, 또. 맞죠? 너무 아름답네. 이 자리 봐. 축이네. 이 자리에서 이러고 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머, 놀. 놀이 있다. 있다. 이거 한국어 뭐 잘라 해놔. 이거 가구들이야. 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떼요. 아. 이거 야, 이거 뭐 어디 두툼한 어디 봉투에 만 원짜리 있는 거 아이가? 만 원짜리 있는 거 아이가? 와. 아니 그 뉴에라 스티커 안 되는 것처럼. 아우, 가구도 놀 가구로 넣어놨고. 모르긴 모르지만 소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죠? 네. 와. 와, 여기 너무 멋지다. 최강대 진짜. 와, 진짜. 여기 최강.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만하네요. 우와. 뭐야? 어머, 여기까지? 겁나 크네. 진짜 크다. 우와. 엄청나게 커요. 아니 나는 감탄하다 왔잖아요. 네. 여기는. 여기 더 하네, 여기는. 더 일직선이다. 와, 이 활주로다, 이 완전. 이렇게. 와와와 여기 진짜 뭐지? 이거는 우리가 계속 우와 우와밖에 안 하잖아요. 네.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실제로 보면 그죠? 여기 코너도. 와, 미쳤다 진짜. 와, 거기 오늘 하루 종일 있어라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그냥 전전생. 바다멍, 도로멍. 유경평 전세.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끝까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뷰가 재밌다 그냥 형이. 진짜 재밌다. 거기다가 예. 지금 오른쪽으로 싹 돌죠. 요 뒤에도 너무 멋져. 저 뒤에 봐봐, 북한이에요. 아, 맞네요. 와, 북한까지도. 여기 진짜 장난이다. 저쪽에 용도산 타워도 보이고요. 그렇네. 작게 용도산 타워도 보이고. 와, 다 보이네요. 근데 이 오늘 또 여기 와서 조금 느낀 점이 스카이 라운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죠? 네, 장난이 아니에요. 저 뒤쪽까지 끝까지 있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네, 저쪽까지 한번 가보시죠. 가보죠. 네, 오늘 음료까지도 음료도 다 주는 에비앙으로 네. 준비했네요. 아, 그렇네요. 네. 와, 와, 미쳤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 와, 뒤에도 이 위에도 한번 봐보세요. 층고도 높아가지고 라운지에 있는 그 맛이 있습니다 진짜. 장난이네. 입주민 공용 시설은요 이제 입주민들이 뭐 저층이고 5층이고 불문하고 와가지고 커피도 먹고 너무 좋다 노트북 여기. 들고 와가지고 작업도 하고 입주민 누님하고 같이 왔는데 네. 좀 친해져야겠어요 진짜. 와, 여기 자주 오시고. 왜냐면 스카이 라운지 한 번씩 너무 좋다 여기. 한번 오고 싶어요 진짜. 저 뒤에 입주민 막 웃고 있어요. 네. 좋아가지고 입주하실 거예요? 네. 아, 입주하신대. 입주하신대. 그럼 우리 좀 한 번씩 불러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탕후루스 김밀려 좋아가지고. 탕후루가 뭐죠? 몰라, 자꾸 광 때문에 댓글 많이 달리고 탕후루 막 적혀 있어서. 아니 내 피부에 관심이 그리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그 구수도 형님의 피부 썰 한번 풀게요. 네, 피부 특집 한번 가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모습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입주민분들 축복받았습니다 진짜. 이제 집에 가면 되죠? 그럼 안녕하면 되죠? 네. 끝난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안 가보시죠. 과연 이럴 때 화장실 중요하거든. 계십니까? 아니, 안 계세요. 이야, 이거 봐봐라. 촛불 켜놓고 막. 와, 여기 진짜. 네. 진짜 여기서.
진짜 멋지다. 요 뷰 한번 더 보고 싶어서 나왔고요. 이거 진짜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적응이 돼갖고 질릴 때도 있겠죠. 와, 안 질릴 것 같아. 예, 안 질릴 것 같다 진짜. 질릴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진짜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집니다. 오늘 막 감탄하고 갑니다. 이제 우리 세대 내부도 한번 가보시죠. 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스미트 서밋. 와.